황주 씨부터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요일 우승자 문형주입니다. 서대문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1등 했나 목이 다 쉬었어. 어 원장님 1등 먹었다면서요. 어 우리 엄마 장하다 장해. 거기에 문자 메시지 고릴라 게시판까지 축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복은 전염된다는 거 확실하게 느낀 하루였고요. 오늘도 국민 DJ 오디션의 행복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행복을 드리고 싶은 국민 DJ 1번 모두리 문영주예요. 오늘도 저 문영주에게 한 표 아시죠? 네, 이렇게 문영 안녕하세요. 모두리 쇼의 DJ 문영주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는 책이 있어요. 바로 개그맨 김병만 씨의 자서전인데요. 비록 시작은 너무 힘들었지만 개그맨이란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고 그는 지금 누구나 인정하는 달인이 되었습니다. 김병만 씨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찰리 채플린이라고 해요. 찰리 채플린 또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글을 몰라서 어머니가 읽어주는 대사를 외우며 끝없는 노력을 한 끝에 배우, 감독, 시나리오 작가로서 이름을 날리는 독보적인 사람이 되었죠. 항상 재능이 있고 끼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실패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더 멋지지 않을까요? 꿈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꿈에 도전해보세요. 저 문영주가 꿈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응원해드릴게요. 오늘도 힘차게 날아오를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임재범의 비상 듣고 올게요. 며칠 전 남편이 함박웃음을 지으며 월급 명세서를 건네줬습니다. 거기에는요 자그마치 보너스가 50만원이나 찍혀있었습니다. 신나서 이걸로 뭐라 할까 고민했는데요. 남편은 이거 내 거야. 내가 쓸 데가 있어. 꿈도 꾸지 마. 하며 어림도 없다는 듯 휙 낚아채 가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그 돈으로 뭘 할 건지 꼬치꼬치 캐먹고 싶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믿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시골에 계신 친정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평소엔 전화도 잘 안 하시던 분인데 무슨 일 있으신 건가? 싶어서 조심스레 말을 건넸더니요.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네 요새 우리 사위가 사준 자그마한 오토바이로 논에도 다니고 동네 사람들 태우고 드라이브도 한다. 너그 언니도 사위 덕분에 평생 선크림 카는 거 처음 발라본다 아이가. 얼굴이 더 고와진 것 같다고 엄청 좋아한다. 동네 사람들이 사위 잘 뒀다고 어찌나 부러워하든지 내 면이 다 섰다. 한참을 자랑하시곤 세상에 이런 남자 없다고 남편한테 잘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의 깜짝 선물 얘기를 아버지를 통해 전해들으니 제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남편을 위해서 오랜만에 푸짐한 저녁 식탁 준비하려고요. 속 깊고 마음씨 좋은 우리 남편, 그가 있어서 정말 살맛 나는 요즘입니다. 아, 그 보너스를 장인 장모님을 위해서 쓰셨군요. 정말 깜짝 선물 받으셨네요. 이 나이가 들면요 자식 자랑이 최고라고 해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하셨겠습니까. 보약이 따로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연 보내주신 분도 보약보다 뭐 더한 사랑의 묘약을 드셨네요. 그래요, 오늘 가족 사랑에 온 힘을 다하는 남편분 위해 사랑의 식탁과 함께 당신이 있어 살맛나 여보 고마워 라고 사랑의 마음도 함께 보내주세요. 두 분 부럽습니다. 울 남편이거 들었나 못 들었나. 그 평범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진 일반인들에게 꿈을 주고 또 도전할 수 있게 이런 좋은 마당과 멍석을 만들어주신 SBS 라디오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그냥 논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왔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즐거우셨죠? 지금 혹시 오디션 망설이는 분들께 이 말씀 드릴게요. 도전! 감사합니다. 네. 1번 도전자입니다. 2번